해보셨어요? 너 이거 백업해놨지? 당연하죠. 전부 다 가져와. 그럼 네가 요구한 거 말고 내가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볼 테니까. 다른 거 뭐요? 뭐가 됐든 네가 상상하는 그 이상. 뭐가 됐든 전 다른 건 필요 없는데. 어차피 주신 큰며느리 되면 제가 다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. 내놔. 먼저 해주세요. 그럼 드릴게요. 이게 진짜. 그냥 얼른 홍란형 내쫓으시고 오빠방 세 단장 해주세요. 그럼 제가 원본, 백업 다 드릴 테니까. 아셨죠? 언니! 나가, 나가. 형님 좀 급히 부르셔야 될 것 같은데요. 뭐야? 네가 뭔데 나를 오라가라야? 형님, 집안에 도둑을 키우셨어요. 뭐? 뭐야? 글쎄, 큰형님이요. 제 지지처가 뭐? 김이사 통해서 작은형님 비리를 알아보고 있대요. 뭐? 김이사님이 저한테 고민하시다가 털어놓으시더라고요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. 아, 저기,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어요. 뭐야 또? 성현이 한정욱 씨한테 뺏긴 거요. 그게 뭐? 그거 큰형님이 성현이 정신과 진료 기록을 그쪽에 넘겨준 것 같아요. 뭐? 너 지금 어디서 말을 지어내? 한정욱 씨 변호사를 제가 좀 아는데 그쪽에서 직접 들은 거예요. 그때 저한테 온 퀵 궁금해하셨죠? 그 내용이었어요. 이건 그 두 가지에 대한 증거들이고요. 그래, 박서진, 은혜숙, 홍란영, 신하영. 어디 니들끼리 피 터지게 싸워봐. 지들끼리 물고 뜯고 만신창이가 돼서 하나씩 하나씩 내쳐줄 테니까.